이민수의 경제 토크 하이투자증권 강북 WM 센터 이영훈 이사님 오셨는데요. 예, 투자자들의 또 하나의 관심사 바이오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장의 뭐 핵심은 역시나 뭐 이래나 저래나 반도체고요, 그죠? 흔들리면서 올라가는 국면이고 그 밖에는 뭐 전력 이런 쪽이 올해 엄청나게 네네네. 그죠? 올랐고 화장품 최근에 음식료 이런 쪽도 관심 있고요. 바이오는 뭐그 기조에 항상 관심 있는. 그래서 최근에 올랐는데 HLB 관련된 노이즈가 있으면서 좀 한번 덜커덩했습니다. 네, 일단 그 HLB 얘기하기 전에 네. 그 제가 이제 도표를 하나 가져온 게 있는데 네. 네. 이게 이제 그 2019년부터 22년까지 월 평균 코스닥 제약 지수 수익률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는 예. 기조적으로는 평균적으로 5월하고 6월은 좀 주가 자체가 좀 약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5월하고 6월은 약했고 보시면 7월, 8월은 또 강했고요. 이 얘기는 뒤집어놓고 얘기하면 5월, 6월 중에 쌀때 주식을 한번 사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시황 관련해서 지난달에 제가 왔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저는 9월이 아니라 그 전에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여전히. 네, 여전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말, 8월 초가 아마 이제 7월 FOMC가 있기 때문에 네. 그때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여기서는 시황 얘기할 건 아니니까. 네. 그런 거하고 맞물려서 본다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5월, 6월 중에는 바이오 중에서 레퍼런스가 있고 좀 근거가 되는 회사들은 좀쌀 때, 싸게 살 기회가 있다면 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요. HLB 신약화가 1년 후에나 가능해서 이제 조선일보에서 기사 났던 거, 저것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네.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틀 폭락하고 옆으로 기다가 오늘 반등을 하는 것 같은데, HLB 입장에서는 이제 그 보완 요구 사항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실패는 아니고 FDA에서 승인 거절이 난건 아니니까요. 이제 그와 관련된 얘기들은 계속 했으니까 그거를 지금에서 이제 보완해서 설명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최근에 시장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아스코 초록이 지난주에 발표났고 요번 달 말부터 이제 아스코가 이제 열리고 6월 초에 이제 바이오 USA가 이제 열리거든요. 근데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초록 발표하거나 이제 관련돼 가지고 임상 결과들을 좀 발표를 하는데 그것들을 좀 지켜보시다가 내용이 좀 되는 거 괜찮은 것들 위주로 해서 한번 주가가 좀 기회가 된다 그러면 싸게 담아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다. 특히 오늘도 보시면 오전장, 오후장 중반까지 주가 되게 안 좋다가 그러게 막판에 막판에 그냥 바이오가 이제 확 돌아섰거든요. 네. 그래서 싸게 살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좋은 바이오 회사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만할 것 네.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것도 기사인데 이제 유한양행 HLB 올해 미국의 항암제 깃발 꽂는다라고 해가지고 기사가 나온 게 있었는데 네. 이제 유한양행이 이번에 초록이 발표가 또 이제 23일 날 나왔고요. 이번에 이제 임상 결과가 5건에 대해서 아마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초록 나온 것 중에서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제 제가 눈에 딱 관심을 갖게 봤던 거는 그 유한양행이 지금 하고 있는 게그 아미반티맙하고 레이저팀이 병용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마리포사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데 이거 그 생존 기간 무진행 생존 기간에 대해서 이제 결과값이 나온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타그리소 기존의 제품들은 12.9개월 생존기 무진행 생존 기간 그러니까 병이 더 악화되지 않고 진행 그 유지되는 근데 이제 이게 마리포사로 해서 보니까 이번에 18.2개월 상당히 그러니까 의미가 있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아마도 그 유한양행 쪽에서는 지금 8월 달까지는 FDA에서 최종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뒤에 그 자료가 있나? 잠깐만요. 존슨앤존슨 쪽에서는 이 마리포사 이제 병용 투여 자체를 갖다가 연 5조 원 정도 여전히 매출을 좀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리가켄 바이오 이제 옛날 레고캠 뭐 레오켄 이름 바뀌었죠. 바이오요. 이것도 임상 결과 초록 나온 거 보면 잘 나왔습니다. 오늘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BL 바이오도 ABL 503 일상 결과 나왔는데 나쁘지 않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HLB 간암 신약 관련된 거 이거는 일단 좀 아직은 좀 논의를 좀 유보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몇 가지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아스코가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시카고에서 하고 있고 바이오 USA는 6월 3일부터 6월 6일까지 샌디에고에서 합니다. 근데 이제 관련해 가지고 업체들 많이 참여를 하고 하지만은 이제 중요한 거는 아스코는 종양 학회거든요. 아, 물론 여기서도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 수 있고 한데 바이오 USA는 암만이 아니라 모든 질환 관련돼 있는 이제 소위 말해서 미팅이 위주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어쩌면 의외에 뭐가 나올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작년부터도 계속 말씀드렸었던 게 한국 바이오가 정확하게 23년과 24년을 기점으로 해서 글로벌화되면서 전체적으로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전 바이오와는 다를 것이다. 이제 업그레이드라는 개념이 승수효과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 된 게 구체화돼서 신약으로 승인이 되고 판매가 개시가 되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마일스톤을 로얄티를 받죠. 로얄티를 받는 것 같고 가지고 그 로얄티를 가지고 회사에 쟁여놓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다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또 바이오텍들한테서 라이센스 일을 해오는 대표적인 데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유한여행 같은 데가 이제 그렇게 파이프라인 구축을 해오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일단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진펜트라라고 해서 렘시마 SC 제형이 미국에서 신약 승인이 났고 서정진 회장은 여기는 제가 1조 원대 블록버스터급 기대를 한다고 이제 기사가 난 걸 보고 했는데 서정진 회장은 이게 최대 뭐 5조 원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되면 진짜 블록버스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유한여행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거 그 마리포사 프로젝트 그 마리포사 병용 투여하는 거 렉라자하고 그 아미반티맙 이 병용 투여하는 걸 가지고 매출 5조 나온다 그러면은 이쪽에서도 로열티만 가지고도 이제 그 최소한 1000억 단위 이상 로열티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도 이뮤노반테 라이센스 아웃한 물질 파토클리마비 성과가 좋은 데다가 그거에 빡보다 앞서 가지고 중국으로 지금 라이센스 아웃 해가지고 임상 끝낸 거 이게 이제 판매 승인 신청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허가가 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또 시작이 된다는 거. 알테오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키트루다 SC 제형 네.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자체적으로 머크에서 하던 게 실패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거의 독점화되는 거, 독점 계약은 했지만 자기네들이 그거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었던 게 있었거든요. 원래 돈을 좀 덜 드리려고. 근데 이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SC제형은 알테오제네 기술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놓고 보면 여기에서 수치하는 마일스톤하고 성공, 그러니까 실패 가능성이 생각보다는 되게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공을 한다고 했을 때 로열티에 대해서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이 보면 어마어마하게 써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참고를 하시면 이 자금들, 들어오는 자금들이 전체 바이오텍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2023년, 24년을 기점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게 그전에는 이제 뭐 저야 바이오를 잘 모르지만 어깨 너머로 느끼는 감정은 우리 그 대형 제약사들이 열심히 해서 제품 개발까지 하고 판매까지 하고 이러면서 뭐 한미약품 이런 쪽이 초반에 대박을 쳤지만 또 SK케미칼인가 처음에 신약 개발한 거 이런 회사들이 좀 한계에 부닥쳤는데 네네네네. 바이오텍들이 올라오면서 바이오텍들은 리스크를 적게 지고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네네네. 이게 우리 또 대형 제약사들이랑 서로 개발하면서 뭐 이렇게 좀 시너지가 나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더더군다나 그런 회사들이 제대로 된 이제 소위 말해서 신약을 출시를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게 금액이 몇백억 단위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게 단위가 어민용 애널이 추정한 걸 보면은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키트루다가 글로벌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항암제이기도 하지만 추정해놓은 걸 보면은 거의 뭐 조단위까지 네,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정도의 어떤 로열티가 들어온다 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하겠냐는 거죠. 계속해서 파이프라인을 갖다가 이제 계속 구축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글로벌 바이오텍으로 성장을 해버리게 그러니까요. 되면 전체적으로 한 단계 업이 이런 큰 회사들이 한번 제대로 그러니까 단적으로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하고 하이닉스라는 회사가 특히 삼성전자가 글로벌 탑티어로 올라서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의 밸류체인들이 글로벌화된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산업 전체를 일으켜버리는 거는 특정 기업이 그 안에서 제대로 파이프라인 하나만 가지고 크게 올라서 버리면 자동적으로 많이 이제
성장을 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올해는. 그 전에는 이제 꺼야 될 거야 뭐 이런 걸로만 올랐다면 이제는 그죠 실체를 가지고 있는. 그러나 여전히 바이오는 어려운 게 네. 반도체나 뭐 2차전지나 이런 건 딱 밸류체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한 기업이 맞습니다. 치고 나가면 네네네. 그 기업을 1차적으로 보고 밸류체인을 볼 텐데 약간 바이오는 각개격파 그죠? 각개전투인 것 같아 갖고 접근이 어려워요. 아 그래서 네. 저는 항상 이제 투자하실 때 네. 말씀을 드리는 게 오리지널 시작 개발회사를 보시는 것보다는 네. 플랫폼 기업을 찾아라. 그러니까 바이오 베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롱액팅을 하든 아니면 이제 SCGM으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뭐 링커 쪽으로 해서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쪽의 회사들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도 좀 덜하고 예. 그다음에 어떤 임상 하나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플랫폼 자체가 이상이 없으면 그 물질에 대한 실패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도 적용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좀 덜하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제가 저는 이제 플랫폼 쪽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네. 있고요. 제가 이제 바이오 투자할 때 이제 체크포인트로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기업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고요. 그죠? 네네. 네.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되는 거예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죠? 삼천당제약 네. 같은 경우는 일단 아일리아 시밀러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라이센스 아웃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네. 남아 있는 게 아마 미국 쪽 그다음에 유럽의 이제 주요 국가들 몇 개가 더 남아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되면 좋고요. 되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까지는 특별히 뭐 걸림돌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다만 한 가지 이제 판매 시기가 언제냐에 대한 문제 네. 이게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구형 그 인슐린 투여라고 그러나요? 당뇨병 관련돼 가지고 그 치료제 임상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일상 끝나내는 뭐 중국 업체랑 애로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네. 가봐야지 되는 거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네. 네. 이미 뭐 라이센스 아웃도 많이 했고 그런데 예, 예. 그게 바로 팔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상대적으로 그것들보다는 좀 덜 올라 있거나 예. 이제 상대적으로 좀 편안한 걸 좀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럼 바이오 이제 봐야 될 기본적으로 봐야 될 내용이나 시기상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이제 바이오 투자 시에 전략 포인트 알려주십시오. 상대적으로 좀 리스크를 조금 더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누가 카드라 해가지고 사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건 바이오뿐만 아니라 주식은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바이오가 특히 더 하죠. 네. 바이오 같은 경우는 특히 너만 알고 있다면 100%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바이오는 정말 공부를 하셔서 사셔야 되고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럴 자신이 없으면 바이오를 하지 마시든지 아니면 ETF를 차라리 하시는 게 낫다. 그다음에 재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최소 2년 이상의 현금 유동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증자 또는 시비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에 노출이 많으면 주가의 변동폭도 커지게 될 그렇죠. 거고 항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년 이상 현금 유동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성 측면에서 이제 개발하는 신약 자체가 너무 작은 거 이런 거보다는 좀 큰 범위에 있는 거. 그렇죠. 뭐 당뇨, 항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비만 뭐 그런 쪽. 그런 쪽으로 이제 돼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마켓도 크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외국으로 기술 수출을 할 때 상대적으로 좀 그 선택의 폭도 좀 넓다라는 네. 거.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기업체보다 이제 그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은 국책 과제 수행이나 과거 라이센스 아웃 이력이 있어요.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라이센스 아웃 뭐 중국에 들어보지 못한 회사에다가 뭐 5억 뭐 10억 계약금 받고 한 거 이런 거 말고 뭐 국내로 얘기하면은 최소한 유한장애이나 한미약품이나 뭐 이런 쪽에 좀 급이 되는 쪽하고 협업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해외 그 빅파마들하고 뭐 빅파마들하고 이제 했던 거 이런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국책 과제로 기술 관련됐던 걸 갖다 이제 네. 그 과제 수행을 했었던 적이 있든지 이런 걸 좀 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건 제 방식입니다. 뭐 임상 실패하고 나서 재설계서 그 성공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임상 실패하고 나서 재설계하는 기업들은 가급적이면 투자를 안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임상을 재설계해서 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 폭이 1차 치료제 시장이 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1차 치료제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거든요.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약의 선택의 폭이 좀 제한되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중증 환자들에게 네.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장 자체가 작아지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기왕이면 이제 임상 설계가 임상을 한번 실패를 한 회사 다시 재설계하는 것들은
저 같은 경우는 네. 투자를 좀 자주 하는 편이고요. 성공 확률도 그렇고 이제 범위 자체가 좁아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는데. 그다음에 회사 전화해 보면요. 네. 주식 담당자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 담당자들이 극단적으로 불친절한 회사들은 바이오뿐만 아니라 어느 기업이든 사실은 주가로서 기대할 부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식 담당자들이 그렇게 좀 소위 말해서 주주들을 냉대하고 좀 박대하는 그 주담이라고 하면 그거는 그 사람의 인성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분위기. 기업의 그 분위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업이 그만큼 직원에 대한 배려나 아니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일에 대해서 열심히 안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근데 반대로 막 좋게 얘기해 주는 것도 담이면 안 되잖아요. 아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통화를 해보실 때 네. 너무 주가적인 측면에서 낙관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믿으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제가 항상 그 바이오 투자할 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 개발할 땐 개발자 언어도 모릅니다. 성공 여부는. 그런데 주담이 뭘 다 알고 있고 아, 우리 돼요, 이거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네. 뻥일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그냥 부풀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뻥이라기보다는 부풀렸을 네, 가능성이 네.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좀 객관화된 내용을 가지고 그렇죠.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용어나 내용이 되게 헷갈리는 게 많거든요. 그럼 물어보시면 그쪽에서 그거에 대해서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는 데가 있고요. 귀찮아가지고 막 그것도 모르고 전화했어요. 라는 뭐 약간 시계, 그죠? 그럼 그건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단일 아이템에 올인하는 회사는 가급적이면 조심하시라. 왜냐면 이제 실패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단일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안 됐을 경우에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죠. 앞서 이제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거창해도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도 거기 집어넣어놨죠. 그리고 이제 최근 시장 트렌드에 좀 맞는 걸 보셔야 그렇죠. 된다. 예. 그 전에 제가 여기서 이제 바이오만 한 시간 동안 해가지고 정리할 때 비어게인이라고 맞아요. 작년에 한번 예, 말씀드렸던 예. 게 있습니다. 뇌질환. 그 다음에 ADC, 표적항암제. 네네. 요즘 핫하잖아요. 그 다음에 GLP-1, 비만, 당뇨. 그 다음에 AI. 그리고 NASH라고 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제. 요쪽이 지금 시장에서 메인스트림 안에서 신약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공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 투자하실 때는 늘 강조드리지만은 투자해 놓고 나서 물려가지고 나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하시는 순간 답이 없습니다. 그건 듣고 했다는 얘기거든요. 본인이 알고 하셨거나 아니면 내가 알았어도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삼성전자를 사놓고 삼성전자와 관련된 거를 매일같이 업데이트하고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기사가 났는지 네, 뭐. 그런데 네. 바이오는 매일 그렇게 매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일단 투자를 해놨을 때 어떤 기사가 나오면 그 기사 나온 거 보고 밸류 판단 이게 뭐지? 싶으면 바로 전화를 해서 그 기사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근데 왜 바이오를 하느냐? 다른 섹터보다 힘든데 성과가 개인이 나면 있군요. 리턴이 네, 엄청 네. 크기 때문에 바이오들을 관심 있어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포트 전체를 올인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포트 비중을 하시고 바이오 요즘 좀 겸손하게 말씀하셔서 그렇지 또 바이오를 또 엄청나게 또 그 큰 수익도 내신 분이 또 이영훈 이사님이잖아요. 어쨌든 기본적인 얘기는 어쨌든 뭐 지금 되게 조심해라 뭐 위험하다라는 것보다는 기회가 있다 그죠? 네. 네, 접근해 볼 만하다고 하셨고 기업별 이야기와 체크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이영훈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